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지산동에 알찬 매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도시철도 3호선 지나가는 라인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지산역까지 도보 5분이면 충분히 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며 인근으로는 대구 핫플레이스 수성모시 도보 10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의 자랑은 바로 학군인데요. 반경 700m 내에 7군데 초, 중, 고등학교가 있으며 지산 초등학교 도보 5분 내 끼고 있는 초포마 건물입니다. 알찬 가구 구성으로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오늘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지금 기둥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저기 바로 지산역, 도시철도 3호선 지산역 도보 한 5분 정도 하면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바로 횡단보도 보이시죠? 저기 횡단보도 건너가시면 수성못 도보 한 넉넉히 한 10분 내 수성못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도시철도 3호선 지나가는 요 라인 한 블록 뒤편에 바로 위치한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 정말 구성도 알차고요. 그리고 요즘 직접 거주하실 분들이 참 많으신데 뭐 필수 요건의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10억 초반대로 나와 있고요. 10억 초반대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이 건물 참 매력적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도로 진입하면 바로 한 블록 뒤에 코너에 접한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뭐 1층은 당연히 주차장, 그리고 2층, 3층은 임대 받을 수 있는 구조, 세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3층은 주인 세대 복층 구조로 가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하나와 투룸 세 개, 쓰리룸 하나, 주인 세대 총 여섯 가구에 대지 166제곱미터, 건물 317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50.2평, 건물 96평입니다. 건축용도는 20년 3월 23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 5천, 대출은 4억 있고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주인 세대까지 모두 포함해서 6,500만원, 현재 건물 인수가 7억 8,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 400만원, 이자 제외하고 257만원 남는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를 월세로 측정을 해두었고요. 주인 세대 직접 거주를 하시면 인수가격 8억 2,500에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수익은 주인세대 직접을 거주하시면 147만원 월수익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건물이 접한 도로는 여기가 이제 공부상 4m 도로입니다. 4m 도로인데 건축을 하면서 조금씩 물려지어서 6m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이렇게 천장에는 SMC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총 6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딱 들어서면 엘리베이터가 또 여기 또 샴페인 색감. 아우, 여기 엘리베이터 문짝 색감이 참 고급지고 포인트로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또 통창을 해놔서 여기 입구 들어오는 요 공간부터 개방 개념이 참 좋아요. 이게 대지 50평 건물 현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보다 거의 한 7, 80평대 현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2층하고 3층하고 본 건물은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2층은 원룸 하나, 투룸 두 가구로 해서 이렇게 총 세 가구로 들어가 있고요. 3층은 여기에서 원룸이 빠져 있고 또 쓰리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는 총 두 가구로 여기에 3층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내리고 바로 들어오셔도 공간, 세입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복도 공간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 위에 주인 세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건물 내부, 물론 신축 건물입니다. 지은 지 2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그래도 관리가 뭐 신축급답게 아주 깔끔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인데요. 주인 세대는 제리의 4층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는 방 2개, 위층에는 위층에도 방 두 개씩으로 쓸 수 있도록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복층 구조로 나왔습니다.
복층은 별도로 또 이렇게 현관문을 또 하나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를 또 받을 수가 있고 내부 복층 계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에서 복층 공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투룸 구조, 방 하나 거실 한 개 있는 그런 구조로 공간이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난간대도 이렇게 통유리로 해서 난간대 옥상의 개방감도 참 좋고요. 테이블 하나 갖다 놓으신 거 보니까 여기 날씨 좋을 때는 고기도 구워 먹고 가족끼리 쉬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변은 바로 저기 동아 스포츠센터 앞쪽이 지산역이죠. 그리고 저기 더샵, 저기 또 재건축, 목련시장 앞에 재건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기 위치해 있고. 아, 마침 또 주인분이 여기 복층구조, 복층구조는 여기 촬영을 한번 하셔도 된다고 하셔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옥상에서 여기 현관문이 있는데 열고 들어오면 바로 여기 방 하나 있고 거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들어서면 바로 좌측에는 욕실 공간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댁의 사장님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TV 한 개 놓고 리클라이너 놓으시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세를 놓게 되면 여기는 거실 공간으로 쓰면 되고 여기 또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에 침대도 하나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이 또 충분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생활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복층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세를 놓게 되면 지금 여기 장인등 자리 있죠. 여기가 수도 그리고 배수까지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장을 치우고 여기 싱크 놓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층 공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내려가서 제가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복층 공간을 보니까 한 4인 가족, 뭐 넉넉히 5인 가족도 충분히 본 건물에 거주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시기도 편하실 거고 공간을 대지 평수에 비해서 공간을 최대한 잘 살려놨기 때문에 거주하시는데 식구수가 좀 있으신 분들도 거주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내용의 건물일 것 같습니다. 자, 주인 세대는 시간을 맞춰서 나오시면은 제가 주인 세대까지 같이 한번 안내를 도와봐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